만점 대비 내신 브릿지 선생님 주제에서 일단은 88번부터 볼게요. 2세트죠. 번호가 뭐 계속 달려있어서 번호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88번 볼게요. 자, 이제 이런 거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몇 칸값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연속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일단 그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 일단 해보죠. 기억. 88번. 자, 그래프 이해 안 가면 물어보셔야 돼요. 자, 기억에서 리미트 x가 뭐요? 마이너스 3으로 갈 때에 f에 x 플러스 2가 존재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요거 이렇게 써도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갈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써도 돼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에 ft라고 써도 상관없을까요? 이렇게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한 거죠. 질문. f 마이너스 1일 때 아니, 저격한이 존재합니까? 저격한 5칸이 같습니까? 안 되죠? 그래프 상에서.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되실까요? 자, 근데 니은이 좀 어렵죠, 우리한테. 니은이 어려워요. 보세요. y는 f에 x 플러스 2 이하고 gx가 있어요. 근데 얘가 연속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x가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해볼까요? 얘를 우리가 이 녀석을 hx라고 한번 해보죠. 돼요? 그럼 제일 먼저 h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어요.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1이고 g에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자, f-1은 얼마? 1이죠. 1이고요. 곱하기 g의 마이너스 3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g의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없는데. 어허. 아, 위에 저게 있군요. 선생님이 그걸 못 봤구나. 자, g가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x를 넣으면 g의 x랑 같대요. 얘가 무슨 함수냐면, 무함수네요. 왠지 이상하다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일 때. 3일 때 값이 같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찾으셨나요? 그래프 상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프 상에서 이거 못 찾으면, 개별적으로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걸 할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hx를 할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야겠죠. 하나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우극한에 fx 플러스 2와 gx를 한번 구해 봅시다.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한다고요? 선생님은? 이제 그럴 때가 됐어. 자, t가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로 가죠. 마이너스 1로 가고 뒤에 부분의 부호는 그냥 그대로 따라올 거고 ft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가는데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에 우로 갈 때에 gx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를 내가 거기서 찾아낼 수 있냐는 거야. g그래프에서. 얘가 우극한이야. 그럼 마이너스로 따지면 얘가 뭐랑 같냐면 자 여기도 이렇게 적을 거예요. 여기도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을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 그럼 이렇게 되지. 리미트 x가 3으로 갈 거예요. 그다음에 g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똑같다며. 똑같다며. 맞나요? 같으니까 여기 그냥 gx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가 생겨 뒤에 부호가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될까요? 자,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럼, 자. FX의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1이에요. 1 곱하기. G의
3의 좌극한의 g의 마이너스는 1이죠. 이렇게 되네. 얘는 1이네. 괜찮아요? 듣고 있는 거지? 여기 일단 글렀네. 자, 다음 것도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의 좌로 갈 거야. fx 플러스 2에다가 gx.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할 거라고요. 자, 리미트 t가 마이너스의 좌로 가겠죠. f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리미트 바로 할게. x 대신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x 대신에 이렇게 바뀌니까 x를 3의 우극한으로 가겠죠. 얘가 좌로 갈 테니까 반대로. 그리고 여기 g의 마이너스 x 하자고. 근데 어차피 그래프 똑같다고요. 될까요? 그럼 얼마야? 앞에는 자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면 여기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gx의 3의 우극한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다 다르네.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긴 뭐다? 불연속입니다. 자, d긋 볼까요? 여기다가 할까? d긋. 자, 이렇게 써있어요.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이에요. 3의 우극한으로 갈 때 f의 gx값이 1이다. 이렇게 돼있어. 자, 천천히 할까? x가 3의 우극한으로 가. 자, gx 어디로 가니? 아, 그래프. 3의 우야. 그럼 마이너스 1에 우로 가죠. 이렇게. 그럼 f의 gx 어디로 가요? 자, t가 마이너스 1의 우야. 그럼 여기 1로 가죠. 1. 어, 여기 맞네. 이런 식으로 결정이. 자, 그래프 이동하는 거. 해주셔야 돼요. 116번으로 갑시다. 일부러 이 문제를 낸 건데 지금 요새 이런 인수분해 문제 그 다음에 뭐 곱셈공식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작년기출이랑 이런 데도 있으니까. 자, fx가 이거래요. 뭐라고요? x-1, x-2, x-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x-100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구하는 게 이거야. 플라임의 100 분의 f 플라임의 2이거든요. f 플라임의 100 분의 f 플라임의 2. 이거 이제 풀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플라임 x를 하면 쓸게 되게 많죠. 얘를 미분하면 이제 하나씩 가는 거지. x-2 x-3 곱하기 점점점 해서 x-100까지 쓰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x-1하고 x-2가 없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적을까? x-1 x-2하고 여기 또 x-3이 없죠.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한 칸씩 한 칸씩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 이 얘기지. x-1 x-2 x-3 해서 점점점 해서 x-99까지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거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다가 2를 넣었어. 그럼 2가 있는 애, 그러니까 얘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2가 있으니까 다 0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분자는 여기다가 2를 넣는 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2 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다 곱해야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다 곱해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2를 넣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98까지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밑에는요 100이니까 여기 다 사라지고 얘만 남죠. 얘만 남을 거예요. 100 넣는 게. 여긴 뭐야? 이렇게 되지. 99 98 97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이렇게 1까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여기도 마이너스 1부터 98까지 곱이잖아요. 여기도 1부터 99까지 곱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개수가 몇 개야? 음수가 마이너스 몇 개? 짝수개야.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얘랑 여기까지 약분 되겠죠. 답이 뭐가 나와요? 네, 99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할 만하니까 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험 볼 거예요.